자,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죠. 사람들은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TV나 라디오에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는 이미지랑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일치 혹은 불일치를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전국 CSI 수사대 시즌9에서 열연하고 계신 명탐정, 각종 뒷조사의 대마왕 김정은 반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정은의 자, 김정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상. 뭐, 그렇죠. 뭐. 어려워요, 요즘? 네. 뭐, 뛰다 오셨는데, 지금? 요 자리가, 항상 보면 여기서 그저껜가 차태현한테 당했는데. 아, 그래요? 그 자리가 저까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괴롭히고 싶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반짝이를, 그, 반짝반짝. 반짝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비주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런 건가요? 비주. 비주치군, 조금, 싸구려 같은 약간 그런 걸 입고 오셨어요. 여기 뭐 개성인가요? 에? 뭐라고요? 개성, 옷이 약간 당원 그. 아니, 뽕 좀 넣어. 아, 그래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 외소해 보이는 거? 아, 그럼요. 요즘 몸 좋으신 분들도 계속 일부러 빼더라고요. 아,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아, 그럼요. 옷을 못 입어요. 요즘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이렇게 해서 요즘 일부러 빼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훈 씨. 예. 윤종신 씨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가 그, 그저께인가 이제 그, 갔었어요. 뭐, TV 뭐, 뭐, 모르나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몰랐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꽤 해요. 아, 되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한 프로인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달라 그래서 갔죠. 네네. 갔는데 이제 한다고 수요일날 아티스트 재정에서 첫 번째가 윤종신 편이니까 와이프랑 들어라 잘하실 거다 그랬더니 하루 갖고 안 돼 1년 해야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해야 될 거야? 네, 자기가 굉장히 할 게 많다고. 그래서 뭘로요?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눈치 같아서 아 진짜로 한번 밀어주겠다고. 예. 네. 우리가 또, 셋이 또 예전에 우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같이 좀 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을 지난번에 잠깐 듣고 나서는, 아, 이게 잘못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셋이 친하다는 이유로, 윤종신 씨가 없는 자리에서. 네. 예전에 왜 저 미국 갔을 때 저를 막 난도질을 했잖아요. 유열 씨랑 윤종신이랑. 그때 마이크 잡았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거를, 한 명은, 여기서 나 프로에서 한 명은 반 프로에서. 어, 그거 아주 사람이 이상해져 있더라, 갔다 오니까. 무슨 영월 가서 밤일 뛴 거 같지 않나. 김정은 씨 돌아오셔서 재기하는 거 보고, 어우.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또 재기를 하지? 그랬다니까요. 충분히 밟아놨는데. 어우. 그래서, 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네, 네. 진짜로 윤정신 씨 요즘에 그 행태를 보면,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가수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개그맨으로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개그맨 치고는 못 웃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웃긴다 그래요. 일부러 조절을 하고 있다고 뭐 지금. 여러분 뭐 즐거우시죠? 뭐 이런 거 가끔 치는데 유용어도 안 되고. 예,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윤종신 씨가 개인적으로 이뤄놓은 음악적인 업적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대단해요. 인정할 거 인정하죠. 저도 배웠고. 저 또한 그 영향을 받았고. 어, 그럼요. 지금이 그거 어떤 모습으로 있건. 그래서. 그가 지금 뭐 어떻게 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정말 윤종신이라는 인간을 제가 조사하면서 네. 야, 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를 쓸 수가 있구나. 아. 대단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네. 전형적이지만 그 프로필부터 한번 짚어가는 게 어떨까. 저 윤종신 씨 프로필 궁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막상 처음 몰라요 저도. 진짜 궁금 저도 하면서 네. 어 되게 일단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름은 윤종신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설마 이걸 본명일까 했는데. 그래서 약간 웃기잖아요. 뭐 고무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윤종신이면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윤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소탈한 건지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그냥 본인 이름 썼습니다. 게을러요. 일단. 아우, 게을러. 안 씻고 아주. 아, 그래가지고요. 생년월일은 네.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데 본인,
극구 자기 연생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나름대로 아직도 이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게 있나 봐요. 아. 예, 그래가지고, 생일만 그냥 10월생이고요. 예, 예.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늘 안 좋게 나와서,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는 거로 유명한. 아, 안 보세요. 예, 항상 안 좋게 나온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신체상은, 170cm에 55kg인데, 바뀌었죠? 예. 155cm에 한 70kg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윤정신 씨가 참 그 저는 예전에 얘기를 하면서도 참 윤정신 씨도 이게 업본 게 제가 역대 방송 본 중에서 네. 아 여기는 좀 짚은 다음에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 유희열 씨 얘기했던 건데 네. 그 유희열 씨가 아마 그때 그 미역국 먹다 미역 입 밖으로 튀어나왔던 사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네, 네, 네. 러브레터 보다가.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학력은 연세대 국어공과요. 오. 그래서 이제 한때 학력 위조 논란이 났었는데 나이상으로 볼 때 연희대일 거다. 예전 그 연희전문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점기 때. 아니 그럼 국어국문과 나오신 분이 공중파 방송에서 저희 온 식구가 다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짚고 넘어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윤도현 씨 프로에 러브레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년간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요. 음반을 못 내고 있을 때인데. 고맙게도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시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잊혀지지 않게 내 얘기를 해주는구나. 윤도현 씨가, 유열 씨는 참 말랐죠? 그렇게 질문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종신 씨가 뭐, 음악적인 고뇌나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걔 회충 있어요. 걔 아마 회충 있을 거예요. 나는 밥 먹고 미역국 먹고 있다가, 미역국이 나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음 날. 회충약을 사 먹었어요? 진짜로? 진짜인가? 그래서 그것도 윤종 씨 재주죠. 그러게요. 그런 실없는 얘기로 사람을 약을 사 먹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난 그거 대단하다고 봐요. 어쩌면 그런 매력 때문에. 진짜 그러고 보니까 먹었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윤종 씨가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아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윤종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요. 네. 윤종 씨. 네. 그래서 그 윤종 씨가 데뷔가 네. 굉장히 빨라. 1990년이에요. 김정은 씨보다도 어떻게 1년이 빠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90년에 그 015B의 개건싱으로 맞습니다. 발탁이 돼서 네.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처음에 발표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동전 두 개. 그렇지. 그 노래인데. 동전 두 개 그렇게? 씨가 진짜 그걸 그냥 가사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얘기할 때 뭐 항상 네. 오락프로 나오면 얘기하는 게 그때는 뭐 두 개였는데 시절 밖에서 뭐 세 개고 네 개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재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묻히는 대화거든요 사실 그 예능에서는 불필요한 대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원래는 윤종신 씨가 특이한 게 가창력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각광받는 가수고 미성해. 미성해. 너무 미성해. 너무 미성해.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걸걸해진 탁성이 됐죠. 탁성이 돼서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DJ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목소리 자체가 힘들어요. 한두 번 듣기는 괜찮은데 그냥 칠판을 벽으로 손금을 긁는 게 어떨 땐 낫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했는데 조준영 씨 굉장히 존경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예. 저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 얘기했었고 지금 윤영 씨 제가 얘기해서 라디오 듣고 있을 거예요. 그 평창동에서 지금 보나마나 듣고 계세요. 네, 근데 네. 그 아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재수 씨랑 꼭 같이 들으면 아마 굉장히 남편을 자랑스러워 할 거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네. 반전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 눈물 도가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전 국민의 그 로망 윤종신 씨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느냐. 뒤에 가보면 점점 변하면서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돕. 하여튼 사실은 저도 뭐 준비해온 것도 없고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사실. 그럼요. 뭐 그냥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신비로운 게 있어야 준비를 하지. 그래서 그가 밝힌 그 개인적으로 네. 제가 밝힌 가족 스타는 이제 전미라 씨가 있고요. 네. 배우자. 아 본인이 밝히신 거죠? 네. 본인이. 그리고 친구 스타 김장훈 유희열. 아 그렇게 둘 있어요? 네. 둘 있어요. 본인이 밝힙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 진짜. 있는데 프로필에 친구 스타 김장은 유시열 딱 두 명 써 있어요. 써 있어. 이게 좀 애처롭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참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 윤종신 씨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가수로 처음에 그런 시작을 합니다. 기본 네. 가수로 네.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전반적인 그 작곡과 작사와 거기서 탈퇴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전체를 프로듀싱하는 이제 음악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객원 가수 출신 분 중에선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리고 지금 봐도 정 본격 작곡가로는 최초고 마지막이에요. 오, 그래요? 없잖아요. 객원 가수 분들 중에 전업 작곡가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네. 아예 없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객원 가수 분들을 많이 썼는데. 그러네 진짜. 네. 윤종신 씨는 완전히 이제 작곡가 프로듀서. 그러면 의문이 그 영예로운 길을 놔두고 왜 지금의 길을 갔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의문인 게 지금 우리가 CSI 평창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의문투성이에요. 윤종신 씨는 갑자기 지금 저는 뭔가 이렇게 뭐 섬뜩한 약간 무서워요. 진짜 왜 그는 뭔가 큰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큰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그리고요. 지금 얘기하면서 또 하나 겁나는 건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윤종신 씨 팬클럽이 와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존 예 네. 네. 와해되죠 와해 그것이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혹시 그 있는 분들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 혹시 밖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네. 지금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 공존의 그 홈페이지 윤종신 씨 홈페이지를 한번 쳐보세요. 네. 과연 그 마지막 글이 몇 년도에 올라왔나 그런 거 우리가 좀 거기 보고 지금 수위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나 무슨 철거된 건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성남. 그리고 웃긴 게 그 네. 웹도 해져요? 웹이 해지더라고요. 집이 오래되면 색깔이 변하는데 예. 이게 사이트는 변하면 안 되는데 색깔이 누래졌어요. 웹인데 난 그런 것도 처음 보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찢어져 있다. 웹인데 사이트에.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예. 우리가 지금 음악의 윤종신 편을 나눠 파헤치고 있는데, 이쯤에서, 네네. 윤종신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래요, 그래요. 뭐,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데뷔곡을 들으면. 이때 당시에 정성원 씨, 공일업의 정성원 씨와, 네. 정성원 씨가 이제 그때 대구 분이셔서, 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오. 근데 데모 작업이랑 서로 이제 노래를 불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학생 식당에서, 네. 학생들 다 있는 식당에서 조그만 피아노 가지고 둘이서, 정신아. 노래. 그러면 윤종신 씨, 당장. 애들은 배식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 식당에 구태에 있는 그 피아노, 네, 거의 밖에 없으니까.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이야. 그런 분이 지금은 막, 1,20만원짜리 막, 양복도 입고 다니고 그래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본인이 아주 많이 이제. 큰문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큰 문. 자, 여기. 박지윤, 천은영, 류임선 씨 외에 많은 분들이 게시판은 어때요? 지금 뭐 좀 올라오고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네. 텅 빈 거리에서 같이 듣고 싶다 그러셨어요. 예. 잠시 후에 김장훈 씨와 함께 아티스트 대탐구 위대한 아티스트 그렇습니다. 윤종신 씨 편 예. 계속 이어집니다.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픈 말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라디오 전국. 자, 김장훈 씨와 함께 아티스트 대탐구 첫 번째 위대한 아티스트 윤종신 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없대요 지금. 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굉장해요. 굉장해요. 황성민 씨가 네. 오, 점점 신비로워져요 윤종신 씨. 오히려 신비롭대요.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네요. 좀 심하게 가야겠는데. 그리고 김은경 씨, 네. 이 노래가 윤종신 씨 목소리예요? 충격과 공포. 공포 뭐를 겪으셨나 봐요. 라고 윤종신 씨 보고 뭐 충격과 공포를. 지금 윤종신 씨 실시간 검색으로 막 올라가고 있대요. 오.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시면은요. 거기 친한 친구란을 한번 보십시오. 김장훈 유희열 나와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네. 아, 그리고 그거 말도 안 돼요. 왜냐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게 불쾌하게 저는 그러게. 싫어요. 저도 그게 올라가 있는 거. 아유. 그래요.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글로 표현되는 거는 왠지 낙인 찍히는 것 같아서. 뉘앙스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불쾌한 거 있죠. 문자로 보면 그런 게 좀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김현정 씨 네이버 지금 쳐봤는데 진짜네요. 친한 친구 유희열 김장훈. 그리고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한대요. 텅빈거리에서. 네. 김유경 씨.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지금 공존 사이트에 들어가 봤대요. 네. 윤종신 씨가 마지막으로 글을 쓰셨대요. 본인 홈페이지. 아, 본인 홈페이지 글도 마지막 글이 윤종신 씨. 네. 2005년도가 마지막 글로 써 있고요. 그리고 아, 홍재 씨가 아, 나이 들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아, 슬프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종신 씨의 그 지금의 그 사태를 보면 네. 그 2005년에 본인이 네. 글을 남겼으면 사실 아무리 그 상황이 그래도 팬이 한 해는 남겼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마워요. 뭐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예. 본인 남겨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6, 7, 8,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그 사이트가 살아있는 거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잘해요. 잘해 우리나라. 아, 그런 쪽으로 통신문화 쪽은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네. 그거를 계속 계승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하여간 뭐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뭐 본의 아니게 윤종신 씨를 우리가 도와준 꼴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 팍팍팍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윤종신 씨가. 네. 아, 그리고 좀 공지 하나 해드려야죠. 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했던 네. 거.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것 중에 누가 더 윤종신 씨를 묘사를 잘했고 네. 그리고 누가 더 윤종신 씨에게 자극을 줬나? 네. 그러니까 그 자극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극해서 네. 그가 음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거듭나게끔 네. 충격을 줬나? 둘 중에 하나를 저희 나중에 게시판에 방송을 다 들으시고 네. 김장훈이다. 오늘 김장훈이 윤종신을 많이 자각을 하게 해줬다. 네. 아니면 저다. 네. 오늘 유혈이 정말 충분히 윤종신을 부끄럽게 했다. 했다. 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사인 CD를 네. 한 분을 뽑아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데 특별히 네. 저희 사인 CD 굉장하거든요, 사실. 아, 그런데요. 사인을 한 방에 세 개를 하겠습니다. 김장훈, 김장훈, 김장훈. 알겠습니다. 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런 CD 있어요? 없죠. 없죠. 유희열, 유희열, 유희열 이렇게 세 개를 한 장에. 저는 그럼 작은 글씨로 큰 글씨를 만들까요? 그 유희열이라고 깨알같이 써가지고 멀리서 보면 유희열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김정은 썼는데 매지가이처럼 그 안에다가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이게 눈을 가운데로 싹 몰면 이게 제 얼굴이 쓱 이렇게 떠있어. 그걸 해서 알겠습니다. 매지가이로 해서 좀 해보죠.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음악이 나가는 동안 우리 종신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하는 방송은 억지일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방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얘기도 사실 다 얘기했잖아요. 이름 얘기했고 데뷔 듣고 친한 친구까지 나왔으면 이미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 나오고. 근데 그래도 방송은 유지해야 되니까 예, 예. 얘기를 억지로나마 해볼 텐데 네. 우리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포털 사이트 같은 나오는 거 말고 유희열 씨나 나나 십몇 년 동안을 지금 정말 친하게 지냈으니까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유희열 씨, 아 유희열 씨래. 그 윤종신 씨의 좌우명. 그 제가 지금 윤종신 씨 얘기하면서 계속 유희열 씨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윤종신 씨 좌우명이 뭐래요? 좌우명도 있어요? 뭐예요? 정직.
그리고 그 다음 게 나는 이런 게 좌우명인 거는 또 뭐야? 정직, 자유스러움. 아, 정직과 자유스러움이 윤종신 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종신 씨가 뭐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 못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방송과 이 실생활이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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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하나는 존경할 만해. 그 하나만큼은.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좋아하고 오. 회. 뭐 여러 가지. 소생간도 좋아할걸요? 소생간. 아, 내가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제가 좀 말이 딸리는 유열 씨가 뭐 좀 이어주시, 어떻게 뭐, 할 말 있나요? 뭐, 노래 들을까?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아, 노래요? 예. 아, 근데 그 너무 그래도 우리가 아티스트 재정이. 아, 그래, 그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아, 그거 좋다. 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결국 이끌어주시네요. 아, 그래요. 예. 김지혜 씨가, 예. 윤종신 씨가 고등학교 때, 예. 플라멩코를 춘 적이 있으셨대요. 플라멩코?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근데 오. 그거를 혹시 윤종신 씨한테 들어본 적이 있네요. 왜냐하면, 윤종신 씨가 영경 씨의 고등학교 과선배래요. 2기 과선배. 그 윤종신 씨가 외국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대원 외고를 나오셨어요. 아, 국어나 잘하지. 그래서 저희 과는 스페인어과. 오. 여서 플라멩코를 공연하는데 그 공연의 맨 앞장에 윤종신 씨가 계셨대요. 윤종신 씨가 스페인어를 하면서 플라멩코를 추셨나 보죠. 이거는 저희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었어요. 글씨 조문이네요. 네, 왜냐면 네. 그가 그런 일 우리한테 할 리가 없죠. 하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테니까. 그럼요. 저희한테는 그런 책잡힐 얘기 안 합니다. 아. 왜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 남자가 스페인하면서 플라멩코 친다는 건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아, 그렇죠. 네. 궁금한 게. 그러고 보니까 윤종신 씨 말톤 자체가 스페인어.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예, 예. 약간 곧죠.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스파니얼 하는 느낌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아, 여기 또. 보내주신 게 제목이 아무 뭐 별건 아니지만 이슬아 씨 남자친구한테 들었는데 진짜 윤종신 씨가 병원에 있으셨나요? 병원에요? 네, 얼마 전에 병원에 있으셨나요? 정말인가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있어요. 그 기사가 네. 그때 이제 아 기사도 여기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가지고 매들자 기사죠? 이게 여러 개의 기사가 나 이게 윤종신 씨가 기사를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밝혀졌죠. 네. 밝혀졌는데 그 엉덩이 부분에 네네. 이렇게 좀 계곡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여기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윤종신 건강 악화로 입원. 라디오 데이터 불가피.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DJ 윤종신 수술 부위 덧나 다시 입원. 아, 네, 이렇게 예. 덧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예. 어떻게 보면 복도 없어요. 그 전에도 또 한 번 입원하신 적 있어요? 왜 그래요? 장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실 윤종신 씨가 저는 한때 진짜 걱정했던 게 네. 너무 마르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저보다 더 마르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보니까 이제 장 같은데 이제 지방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장을 제가 알기로 이제 그때 수술을 하면서 술 담배 끊고 아 맞아요. 그게 건전해요. 술 담배 끊고 아마 도박적으로 가잖아요. 아사히 들고 술 담배 끊고 건전한 생활하고 결혼하면서 네. 지금은 참 보기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어요. 지금 건강도 이제 술 담배 거의 안 하시고 네. 이제는 아가랑 너무 너무 잘 놀아주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윤종신 씨가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사실 가수한테 있어서 과연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도움일까 아니면 자기가 잘하면 독이고 잘하면 약이고 잘못하면 독이겠지만 어느 쪽일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과연 예전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아 그런 거 있죠. 그런 의미 들면서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내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지금의 평안해진 삶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 정말 히트곡 중에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노래를 듣고 다 울었죠. 그 노래를 듣고 지금의 그가 앞으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진단하고 우리 청취자들끼리 네, 그래요. 이번 시간도 뜻깊지 않나. 이때 당시에 윤종신 씨가
국민 가수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곡입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러던 그가 왜 그 황금기를 놔두고 지금의 이런 수렁으로 계속 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랫말 중에서도 거의 최초로 도치법이 처음 사용된. 어, 그래요? 몰랐었어. 네가 이렇게 되는.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게 이제 지금 유행어로. 아 요즘 미시죠. 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몰랐었어. 아 무서운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 그 굉장히 그 작가도 별표를 쳐놨는데 그가 했던 인터뷰 중에 네. 이 수술 관련해서 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수는 음악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윤종신 씨가? 네, 음악은 제 존재의 이유니까요. 프로그램 출연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음악 작업에 쏟아붓고 있어요. 저를 의아하게 보는 눈길도 많지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이런 본인의 어떤 의지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 네. 너의 결혼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나갔나요? 왜요? 아니요. 저 안 나가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 나갔나요? 제 목소리? 안 나갔어요. 오반의 오바, 나 안 나갔어요. 오반의 오바? 네. 아, 노래 듣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좀 오바네요. 막 뒤에. 이게 지금 약간 창법이 좀 촌스럽다는 생각 들고. 근데 노래 자체가 막 애절하니까 네. 노래가 좀 긴데요? 지금 또 약간 들어보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지루하죠. 윤종신 씨 실시간 검색어 2위래요. 근데 오늘 청문회 스타 그분 때문에 1위를 지금 못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그분이구나. 그 조경태 씨라고 계속 맞아요, 올라가는 맞아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예, 예. 아, 윤종신 씨 너무, 근데 오히려 너무 보고 싶대요. 윤종신 씨가. 그러니까. 노래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호감이 호감보다 세다니까요. 아. 요즘에 그 비호감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일부러 못된 짓 해서 막 사람들한테 시선을 끄는 게 그런 몇몇 반짝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 네, 네, 근데 네. 윤종신 씨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호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수혜를. 윤종신 씨가 사실 진지하게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은, 형, 왜 그래? 그랬어요. 윤종신 씨가. 네. 왜 그래? 왜 그래? 요즘 무슨 일 있어?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종신 씨가 정말로 좋대요. 뭐가? 코미디를 하시는 게. 오. 너무너무 즐겁대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면모가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열 씨나 나 셋 다 통하는 이유는 너무나 진지한 면과 너무나 그 경망스러운 면을 같이 갖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생각이 조금은 있으니까.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막스러운 쪽을. 근데 윤종신 씨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저희보다 훨씬 용기 있어요. 드러낸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 그게 좋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는 기타노 다케시라고. 어. 비트 다케시와 기타노 다케시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공부 생각해봤더니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너무 잘 만드는 프로듀서인데 개그맨이기도 하고. 근데 기타노 다케시는 웃기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이남희 씨도 저랑 똑같아요. 예, 네, 뭐. 요즘 왜 그런데요? 이렇게 짧게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정란 씨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윤종신 씨 입대 전에 마지막 콘서트가 생각난대요.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때. 네. 저도 기억이 나고, 윤종신 씨 군대 가는 길과 퇴소하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네, 그때 근데 윤종신 씨 퇴소하기 바로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전화 가지고 야 너 내일 오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왜 전화했냐 했더니 저쪽에 서초동 쪽 거기에 들러서 갈비 좀 사오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 무슨 나무 갈비가 있어요. 네, 네. 갈비 좀 사오라고. 왜? 그게 너무 먹고 싶었대요. 갈비 사갔어요. 오, 그랬더니 막 먹더라고요. 아우, 코 올리고 막.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막. 지금은, 이제는 막, 1, 20만원 양복 막 입고. 대단하다고. 되게 대단해요. 어떻게 자기가 1, 20만원짜리 양복을 입어. 자기는 이제 와치는 안 찬대요. 주얼리 위주로 차지. 와치는 그냥 시간이 맞는 거고. 예. 네. 장식으로.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윤종신 씨는 참 그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틀림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제가 그 사람 정확히 모르는데 기타로 다케시지 뭔지 뭐 하여튼 그 사람 있다고 칠 때 네. 왠지 그 사람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뭐 그거 나와서 웃기든 안 웃기든 그런 어떤 재밌는 쪽을 추구하는데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까? 거기서 우리는 안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누가 어쩌면 누가 써줄 수도 있겠다. 아니 작곡을 꼭 정전되실 때만 뭐 이렇게 누구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작업실이 좀 멀어요. 그리고 작업실 이렇게 지하 벙커 같은 데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말 이렇게 불가사의인 거는 분명해요. 이 시대에서 나오기 힘든 인물인 것 같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예능 프로 나와서 같이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벌칙으로 스타킹을 쓰는 게 나왔는데. 옆에서는 그냥 슬슬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냥 가장 강한 모습으로 그거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쓰고 거기다 안경도 끼고 어느 게 더 재밌을까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는 못하겠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냥 물 뒤집어 쓰고 뭐 재밌게 놀았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확실해요. 옆에서 볼 맞아요. 좋아요. 야 그렇다면은 지금이 만약에 저는 윤종신 씨 음악을 개인적으로 가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 이전과 수술 이후 막 이 두 기로 나누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사람이 뭐 객원이었던 아니었던 네, 그걸 떠나서 네. 수술 전 수술 후 발언 전 발언 후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칠 때 네. 칠 때 그의 그 2기를 지나서 이제 3기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앨범 준비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네, 준비를 5년째 했어요 지금.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올해 말에는 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과연 저는 어떤 음악이 나올지 대단할걸요. 진짜 대단할 거. 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느낌이 좀 들어요. 대단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곡가 선배, 작사가 선배, 프로듀서 선배로서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제가 기대가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어덜트 컨템포러리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윤종신 씨는 정말로 제대로 그 길을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자, 그러면 뭐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딱히 진짜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으쌰으쌰에서 1위까지 한번 가봅시다, 윤종신 씨.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연결도 부탁을 했는데요. 윤종신 씨가 지금 계속 전화를 해요, 귀찮게 저희한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윤종신 씨가 검색어 1위가 되면 윤종신 씨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리고 싶은 생각 없는데 청취자 원한다면 그럼 굳이 뭐 목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방송할 생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윤종신 씨는 사실은 고마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지금 몇 계단 한 290, 300계단 상승했어요? 279계단 2790계단일 거예요. 아 그래요? 거의 알겠습니다. 이게 순위권에서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가장 하위에 있다가 가장 상위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윤종신 씨 자 이 곡은 정말 저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적도 있고 공연장 무대에서 제가 피아노 치고 네, 피아노 치고 네. 함께 의자 앉아서 불렀던 그 체조 경기장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곡인데요. 네. 부디? 부디 명곡이죠. 최세나 씨, 구성희 씨, 박혜리 씨 외에 많은 분들이 부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김장훈 씨와는 윤종신 씨 1기 편을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를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이 다음에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는 다른 가수분들에게 준 곡들도 한번 쫙 들어보죠. 엄청나죠. 많습니다. 김장훈 씨 곡도 있고 제가 받아서 10번에 묻었죠. 진짜 어중뜨었어요. 어중뜨었어요. 곡이. 자, 알겠습니다. 부디 들으면서 김장훈 씨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신 씨 사랑합니다. 네, 저도요. 미라 씨 안녕. 감추려 했던 건 하지만 그래서 난 준비를 못했지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너와 헤어진 뒤에 쓰린 이 상처를 견딜 준비를 미안해 오랫동안 언젠가 한 친구는 충고해 주었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너와 나의 사랑은 그땐 어렸는지 웃어버렸어
버린 날